스트레스로 공격성은 없었거든요. 하룻밤 지났다는 게 같은 우리에서 둘만 같이 하룻밤 지났다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시작일 뿐이지만 이런 훈련이 계속된다면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이들의 관계도 점차 풀릴 수 있진 않을까? 며칠 후 다시 찾아간 집. 얘들아, 언능하다. 맘마 먹지. 빨리 맘마 먹자. 밥 먹자는 소리에 냉큼 달려오는 태립들. 아유, 이렇게들 얌전한 모습은 처음이다. 그렇다면 달래와 아미는? 오, 역시나 얌전히 그것도 나란히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는 모습. 이 집안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. 그전같이 이렇게 심하게 싸우진 않거든요. 근데 그래도 제 마음 같으면 좀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이제 막 화해를 시작하고 있는 두 녀석. 서로 눈만 마주치며 싸우던 험난한 시절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둘 사이에도 언젠가 애정이 싹틀 날도 오겠죠? 가을은 거의 모든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. 이 겨울을 앞두고 보온을 위해서 새로운 털옷으로 갈아입는 거죠. 그래서 아무튼 모든 동물들이 이맘때 좀털 관리, 피부 관리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그러네요. 네, 그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빗질인데요. 이 빠진 털을 그대로 몸에 붙여두면 피부병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빗질을 해서 빠진 털들을 바로바로 제거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진 동물들의 피부도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비듬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는데요. 이때는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요. 또 햇볕을 자연스럽게 쐬서 일광 소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 가을에는요, 정말 동물만큼이나 사람도 이 털이,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.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저희가, 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시는 분을 위해서 두피 마사지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10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요.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싹 넘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싹 넘겨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아무튼 사람이나 동물이나 털 관리 잘 하셔서 풍성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